안녕하세요. 일본 골프 자유여행을 소개하는 울트라라이프입니다. 저희가 일본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현지에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알게 된 일본 여행 에티켓과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을 이번 영상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본 여행 가시기 전에 한번 쓱 보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자유여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일본 여행 필수 어플, 렌트카, 호텔, 식당, 나머지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골프여행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반드시 일본 골프장 사용설명서 영상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이미 업로드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낭패보시지 않도록 꼭 보시고 골프여행 가세요. 첫 번째는 네이버에서 만든 무료 번역 어플 파파고입니다. 저는 일본어 하나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일본 자유여행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본어 못하지만 일본 여행 가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신기한 점은 일어를 못 알아들어도 그 사람의 표정과 제스처를 보면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상대 역시 제가 짧은 영어로 얘기를 해도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설명을 해야 되면 일본 사람들도 번역기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일본 가실 때는 파파고 어플 하나만 있으시면 든든합니다. 파파고 어플을 실행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대화, 이미지 번역 기능입니다. 대화는 한국어로 말하면 일어로 번역이 되고 일본어로 말해줍니다. 파파고 어플에서 대화 기능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화 누르시고요. 한국어 누르시고 이거 얼마예요? これいくらですか? 여기로 가주세요. ここに行ってくださ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본 사람이 대화하는 거를 못 알아들을 때 일본어 누르시고 いくらですか? 얼마인가요? 何名様ですか? 몇 분이십니까?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파고 어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이미지 번역 기능입니다. 이미지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시면 전체 번역을 누르세요. 자, 이렇게 바로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이미지 번역은 식당에서 메뉴판 번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메뉴판 이미지 찍어서 보시면 그대로 한글로 번역이 돼서 정말 편리합니다. 파파고는 세로 텍스트 번역도 잘 돼서 구글 번역기 사용하다가 이걸로 정착했습니다. 편의점이나 드러그스토어에서 물건 구매하실 때도 이미지만 찍으시면 번역이 돼서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러 모르신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파파고를 꺼내세요. 두 번째는 구글 맵입니다. 구글 맵은 어플을 실행하시면 현재 제 위치가 나옵니다. 제가 현재 서울에서 촬영 중이라 현재 제 위치가 서울로 나오고 있고요. 구글 맵을 사용해서 후쿠오카 공항에서 하카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쿠오카 공항 클릭해 주시고요. 경로 누르셔서 목적지 변환 버튼 누르시고요. 그래서 하카타역 검색하시면 돼요.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하카타 치시면 이렇게 하카타역 나오고요. 예, 후쿠오카 공항에서 하카타역까지는 자동차로 9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이 탭은 대중교통 탭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29분 걸리고요. 걸어서는 37분 걸린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 탭이 택시 요금을 알려주는 탭입니다. 소요 시간과 택시 요금은 약 1,500엔 정도 나오네요. 택시 이용하실 때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맵 내비게이션 기능이 안 돼서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만
1번 가시면 여기에 시작 버튼이 활성화 되실 거예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연결됩니다. 음식점을 찾으실 때는 음식점 탭 누르시면 주변 식당과 평점까지 다 나와서 식당 고르시고 식당 가는 길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정말 꼭 필요한 어플입니다. 이렇게 확대하셔가지고요. 평점 높은 식당 하나 클릭하시고 찾으시면 돼요. 일본 렌트카 운전하실 때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보다 구글맵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당연히 한국어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여행 주의사항. 요즘 일본 골프행 뿐만 아니라 일반 자유여행자들도 렌트카로 여행하는 비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휴나 주말에 렌트카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렌트카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일본 렌트카 빌리시려면 한국에서 반드시 종이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이 영문면허증으로 차 못 빌립니다. 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아 가세요.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일본에서 운전하는 방법은 내용이 많아서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렌트카 여행 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불법 주차 금지. 일본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카 회사 안내문을 보시면 불법 주차 시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고 과태료도 납부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기한 내에 경찰서 출두 및 과태료 안 내시면 벌금 3만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시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주차를 하다가 범퍼를 부딪혔거나 옆에 벽을 긁었거나 이런 사고도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렌트카 회사로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주운전도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술을 드셨다면 음식점에 이야기하시면 대리기사를 불러줍니다. 대리기사의 원조가 일본에서 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일본 처음 가시는 분들이 일본 호텔 가시면 제일 당황하시는 부분이 방이 매우 작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호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 호텔은 기본적으로 방이 작습니다. 싱글룸이나 세미 더블룸이 보통 11제곱미터에서 14제곱미터로 혼자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둘이 사용한다면 캐리어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는 방입니다. 일본 호텔 예약하실 때는 반드시 방 크기를 꼭 확인하시고 예약하셔야 합니다. 보통 더블룸이라고 하는 방이 17에서 18제곱미터로 이 정도는 돼야 기내용 캐리어 정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3석급 호텔을 기준으로 18제곱미터 이상의 호텔을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식이 제공되는 호텔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일본은 아침 식사할 만한 식당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제가 몇 곳 가봤는데요. 음식 맛이 그저 그랬습니다. 일본 호텔 중에는 조식 식당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호텔들도 있어서 싸다고 덥석 예약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식 포함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렌트카 여행 시에는 호텔 주차장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무료 주차가 가능한 호텔이면 좋겠지만 일본 대부분 호텔들은 주차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보통 1000엔에서 2000엔 사이를 받더라고요. 호텔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에는 주변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본 유료 주차장은 밤에는 요금이 많이 내려와서 호텔 주차장과 요금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호텔 예약할 때 이왕이면 대욕장이 있는 호텔로 예약하세요. 일본 호텔이 방이 작다 보니 화장실도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욕장이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대욕장에서 목욕을 하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특히 골프 여행인 경우에는 대욕장에서 피로도 풀기 좋습니다. 일본 호텔 예약 시 방 크기, 조식 포함, 주차장,
대욕장 이 네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크게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료칸은 대부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호텔 카드키 분실하시면 현금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최근 지인이 호텔 카드키 분실했더니 1만 엔을 내라고 했다고 하네요. 참고해주세요. 일본이 식당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식당에 들어가시면 입구에 서서 직원이 나와서 나에게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직원이 와서 일본어로 몇 명이냐고 물을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손가락으로 우리 일행이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일본에서 꼭 필요한 마법의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니혼고 와카리마세.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이 번역 어플로 대화를 하거나 영어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또 식당에서는 외부 음식 취식 금지입니다. 이건 에티켓에 관한 부분이니 밖에서 산 음식을 식당에서 먹는 행동은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 식당은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점이 높은 맛집인 경우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구글맵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거리에서 삐끼가 추천하는 이자카야나 식당은 절대 가지 마세요. 일본 택시 뒷문은 자동문이라서 손님이 직접 문을 열고 닫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뒷문을 여시면 고장날 우려도 있으니 반드시 택시기사가 문을 자동으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탑승하세요. 또 일본은 일행이 2명인 경우에는 모두 뒷좌석에 탑승합니다.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조수석에 탑승이 가능하니 기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앞자리에 탑승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차 시에도 요금 계산 후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매너입니다. 1호가 어려운 경우 목적지를 구글맵으로 보여주시면 대부분 알아보시고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일본 택시도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시 렌트카, 호텔, 골프장, 택시, 식당 대부분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아직도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여행 시 반드시 소정의 현금은 환전해 가셔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일본 여행을 하시다 보면 동전이 많이 생기는데요. 동전은 편의점이나 주차장, 자판기에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일본은 메이와쿠 문화가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일본인들의 문화를 말하는데요. 공공장소인 버스, 지하철, 레스토랑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당연하게 전철에서는 전화를 하지 않는 게 문화라고 합니다. 일본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고 반대로 타인에 의해 피해를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골프장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조용히 플레이합니다. 큰 소리로 굿샷을 외치거나 일행들끼리 큰 소리로 떠들지 않더라고요. 이런 점은 한국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길거리 다니시면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길에도 엄연하게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시다 걸리시면 벌금을 내실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일본은 허락받지 않은 장소에서 마음대로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카페와 식당, 공공장소에서의 콘센트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숙소나 따로 전기를 사용허가 받은 장소가 아니라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은 110V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어댑터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은데요. 미처 준비를 못하셨다면 호텔 프론트에서 빌릴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핸드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식당이나 카페 직원에게 부탁하면 핸드폰 충전을 도와줍니다. 되도록이면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작은 사이즈라도 문신이 있으면 대중탕 입욕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프장 목욕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신이 있으시다면 대중탕 사용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5,000엔 이상 물건을 구매하시면 10% 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면세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백화점과 돈키호테 등 드러그스토어, 골프샵 등에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면세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쇼핑 가실 때는 꼭 여권 챙겨서 가셔서 알뜰 쇼핑하세요. 일본 자유여행 가실 때 꼭 필요한 꿀팁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